가야 되니까. 너무 좁아. 안녕하세요. 카이즈인 수정입니다. 이 GV80 제가 지난번에 제네시스의 신차 발표 현장에서 만나보고 이번이 두 번째로 맞닥뜨린 순간인데요. 어저께 이제 시승 차량을 가지고 저희 동네로 가서 주차를 해보니까 이 주차 라인에 완전 꽉 차더라고요. 그래서 신차 발표 현장에서보다 그 크기 체감이 더 잘 됐던 것 같아요. 이 전면 디자인은 한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웅장하고 장엄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보닛 위에 라인을 따라서 제네시스 엠블럼이 비춰지게 되죠. 이 현대자동차와 제네시스 측에서는 엠블럼에서 영감을 받아서 대형의 캐스케이딩 그릴을 완성을 시켰고 또 그 외 주변부, 그러니까 쿼드램프까지 이 디자인의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향후에는 두 개의 라인이 제네시스의 전 라인업에 적용이 될 예정이고요. 이게 아마도 아이콘과 같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부여될 거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그릴은요, 마치 이제 벤틀리의 약간 벤테이가를 보는 듯한 느낌도 들기도 해요. 왜냐면 이상엽 전무님께서 또 벤틀리에서의 수석 디자이너시기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적용이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위쪽의 그릴은 이렇게 은색 빛깔의 반짝반짝한 크롬으로 되어 있고요. 이 공기 흡입구 부분과 아래 범퍼 부분에는 또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블랙의 유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더 무게감이 실려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이렇게 제가 앉아서 보니까 압도당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측면에 이 쿼드램프를 따라서 측면을 보다 보면은 제네시스 에센시아 컨셉카에서 볼 수 있었던 이 측면에도 두 라인들이 적용된 모습이고요. 휠과 타이어는 20인치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19인치부터 22인치까지 다양하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22인치 휠에서만 G매트릭스 패턴이 적용된다는 점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측면에서도 사실 이 크기가 굉장히 거대하게 다가오는데 이런 날렵한 캐릭터 라인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위쪽으로 이렇게 치켜 올라간 부분 이 C필러의 라인들도 역시 GV80의 어떤 역동적인 아름다움에 부합하는 이미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전장과 휠베이스의 크기는 경쟁차종으로 꼽히는 투아렉보다는 조금 더 큰 수치이지만 볼보의 XC90보다는 조금 더 작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후면부는 일단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네 개의 쿼드램프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쪽에서 끊기는 게 아니고 측면부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점이 좀 포인트인 것 같고, 여기 가운데에 제네시스라고 이렇게 레터링이 새겨져 있죠. 그 다음에 이 차량의 경우에는 올휠 드라이브, 4륜 구동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에 4휠 드라이브라고 레터링이 또 아래쪽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머플러는 사실 머플러 팁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우측에 하단쪽에 아래로 보시면 머플러가 나와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트렁크 공간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부분 제가 신차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테일게이트를 여는 버튼이 들어 있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이 차량은 지금 7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3열 시트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전동식 버튼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3열을 접는 버튼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3열에 버튼을 눌러주면 지금 5대5로 폴딩이 분할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조금은 천천히 내려가기는 하지만 오른쪽도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버튼을 활용해서 2열 시트도 폴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2열은 6대4로 분할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2열과 3열 공간을 다 모두 폴딩을 시켰을 때는 최대 적재 공간이 2144리터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기다란 짐이라든지 뭐 가구 자재들을 실을 때도 물이 없을 만큼 충분한 공간이 활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누워보면 이렇게 여기로 하면 여기는 되네요. 약간 이렇게 넓은 공간이 연출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내에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컬러로는 블랙 모노톤이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고급스럽고 굉장히 럭셔리한 감성을 즐길 수가 있는데 시트에도 이렇게 퀼팅 패턴이 적용이 됐고요. 나파 가죽 시트고요. 그리고 이 천장의 이쪽 부분 다 스웨이드 내장재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시보드의 인조 가죽도 그렇고 이런 도어 트림에 우드 내장재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GV80의 프리미엄한 감성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운전자가 이제 주행을 할 때 가장 많이 보게 되는 부분이죠. 이 12.3인치의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가 있고요. 옆쪽으로는 14.5인치의 또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신기한 기능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어떤 기능을 찾았냐면 계기판으로 들어가면 입체 계기판이 있어요. 이 입체 계기판을 눌러주시면 이 약하게와 보통을 강도에 따라서 이 3D 계기판이 보여지기도 하고 안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 시트로 들어가면 1열에서도 이렇게 등받이 각도, 2열의 등받이 각도를 조정을 할 수 있는 모니터가 나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신기했던 건 맨 마지막에 매뉴얼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이렇게 필기 인식 매뉴얼이 있어요. 이 부분에 사용 방법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행 이렇게 해서 내비게이션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상당히 최신의 편의사양이 들어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앞서 현대자동차의 그랜저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1열의 송풍구 쭉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공조, 터치 공조 컨트롤러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다 터치로 가능합니다. 통풍, 열선, 시트의 색깔도 변화하게 되고요. 이렇게 열선 스티어링 휠, 그리고 공기청정 모드, 그리고 바람의 세기 또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고 이 조그 다이얼을 이용해서 온도의 높낮이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직관성이 좋고 또 터치를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부분이 전혀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래쪽에는 USB 단자가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이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도 지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쪽으로 넣어주시면 아래쪽에는 소재 자체가 이렇게 우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다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고 질감 자체도 상당히 부드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볼륨 버튼들도 그렇고요. 세팅이 약간 다이아몬드 형상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고급스러움까지 놓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이렇게 컨트롤을 통해서 제어를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버튼식으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다이얼식 기어 노브가 장착이 되어 있죠. 그래서 P 이렇게 빨간색 버튼으로 되어 있고 이 뭔가 크리스탈 소재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보다 고급스러움을 높이려고 했던 제네시스의 어떤 디자인 철학이 좀 돋보이는 부분이고요. 아래쪽에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스마트 키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죠. 약간은 기다란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스마트 주차 보조를 하는 기능들도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컵홀더 부분도 이런 디테일까지 마감 처리를 다 해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잡아주는 부분도 있죠.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서라운드 뷰 버튼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와 터레인 모드까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서라운드 뷰를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지금 주차해 있는 공간에서 이런 주차 라인들도 그렇고 제 주변부로 차량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잘 보여지고요. 3D로도 이렇게 나오네요. 차량이 어떻게 정차를 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2D, 3D 지도, 그다음 내혼, 증강현실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오른쪽에 증강현실을 설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뜨게 되는데 사실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은 아직까지 제네시스 측에서 기술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또 라인업들을 발표하게 된다면 그때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좀 보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수납 공간은 사실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고요. USB 단자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지는 않은 모습인데 깊이감은 한 팔뚝에 팔꿈치 정도까지 오는 그냥 간단한 짐을 수납하기에는 괜찮은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열 공간에서는 2열 컴포트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뒷좌석에 도어 커튼도 만나볼 수가 있고요. 2열 공조 버튼, 통풍 열선, 그 다음에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그 다이얼로 송풍구의 세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또 아웃도어 패키지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2열에서 220V의 단자도 만나볼 수가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USB 충전 단자 두 가지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 부분을 열게 되면은 이 레스트 부분에서 개별 컵홀더도 만나볼 수가 있고요. 뿅. 이 시트는 기본적인 자세가 편안하게 각도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7인승의 경우에는 슬라이딩을 수동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아래쪽에 시트를 이용해서 앞으로 당기고 뒤로 밀어주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시트 위쪽에도 버튼이 있지만 제 옆쪽에 그러니까 이렇게 앉았을 경우에 제 왼편으로 전동식 버튼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이렇게 앞쪽으로 오실 수도 있고 뒤쪽으로 많이 젖혀질 수도 있는 리클라이닝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3열에 탑승을 하실 때는 여기 위쪽에 버튼을 누르셔서 앞쪽으로 좀 더 젖혀 주시고요. 이 슬라이딩을 활용을 해서 열어주시면 제가 3열에도 탑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뿅! 3열은 사실은 거주의 어떤 쾌적함은 좀 떨어져요. 왜냐면 제가 지금 약간 몸을 움츠리고 있는데요. 자세를 고추 서려고 하면은 이 머리 부분이 이미 공간이 되게 부족하거든요. 그 다음에 무릎 공간은 사실 2열 좌석이 슬라이딩이 되기 때문에 조정은 가능한데 초등학생 자녀들이라든지 유아 아동들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5인승 모델을 탑승을 하면서 이 공간은 그냥 트렁크 공간으로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좀 더 실용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3열 좌석에서도 이렇게 디테일이 살아있는 컵홀더 찾아볼 수 있고요. 그다음 송풍구도 있고 12V 단자도 이쪽에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3열 거주성도 우리가 어느 정도 가져간다라는 제네시스의 입장도 좀 충분히 보여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제네시스 GV80 제가 시승하는 차량 3.0L의 6기통이죠. 그리고 8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려서 최고 출력은 278마력, 최대 토크는 60kgm를 발휘를 하고요. AWD 7인승 20인치 휠 장착 기준으로 지금 복합 연비는 10.6km/L를 기록을 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에는 총 4가지가 있어요. 에코, 컴포트, 그리고 스포츠 커스텀이 있고 4륜 구동 모델이기 때문에 터레인 모드까지 겸비가 되어 있거든요. 터레인 모드는 스노우, 머드, 샌드 총 3가지로 되어 있으니까 드라이브 모드는 총 7가지를 제공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드라이브 모드에도 숨어있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원래는 모드를 변경하면 그냥 뭐 서스펜션이라든지 스티어링 휠만 약간의 차이점들이 존재를 했었는데, 이 GV80은 시트까지 몸에 맞게 딱 변화를 주더라고요. 에코 모드로 달리고 있었는데, 극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극한 변화를 느끼기 위해서 스포츠 모드로 딱 변경을 해보면, 지금 소리가 혹시 들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진동음이 살짝 느껴지면서 이 양옆에 팔을 감싸고 있던 이 시트 부분이 살짝 조여지고 제 엉덩이와 허벅지가 맞닿는 이 앉아있는 부분도 움직이는 그런 모양새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스포츠 모드에 맞게 시트를 좀 조여준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반대로 이제 제가 컴포트 모드로 변경을 했을 때는 이 조여졌던 감각이 조금 이렇게 넓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운전자에게 맞는 맞춤형 시트를 또 제공했다라는 점이 되게 신기하고요. 근데 계기판에 나타나는 디자인은 사실 에코모드는 딱 이렇게 파란색, 뭔가 친환경의 디자인이 딱 띄면서 되게 예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외에 커스텀 컴포트라든지 스포츠가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스포츠는 더 뭔가 빨간 그런 스포티한 감성이 묻어났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 차는 풀옵션 차량이에요. 제네시스가 유어 제네시스라고 해서 맞춤형 선택 사양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뭐 하이테크 패키지라든지 2열 컴포트 패키지,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1, 2 다 들어가 있고요. 그냥 풀옵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차에는 4륜 구동 모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날씨가 갑자기 또 봄 날씨다가 갑자기 추워졌거든요. 접지 상태가 조금 어떨까 생각이 들었지만 뭐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묵직함이 베이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파지 부분이 그냥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납작하게 되어 있어서 잡는 그립감은 사실 좀 여성 운전자들이 잡기에는 두께감이 좀 두껍다라고 더 체감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뭐 안정성의 부분이라든지 불안감은 전혀 느껴지지 않고요. 저는 이 차를 진짜 신차 발표회 현장에서 타보고 싶었는데 그때 너무 못 타가지고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타는 건데 딱 탑승을 하자마자 와, 개방감은 진짜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큰 대형 SUV에 걸맞게 개방감이 뛰어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차량의 어떤 창들, 그다음에 사이드 미러도 그렇고 다 큼지막하게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아쉬움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변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들고요. 디젤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정차에 있을 때나 이렇게 지금 정속으로 달리는 구간에서도 이 정도면 진짜 만족스러울 만한 부분이죠. 제가 대형 SUV이고 차가 크잖아요. 그래서 맞는 바람의 세기도 상당히 많을 거란 말이죠. 제가 지금도 계속 리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도 PD님 제 말이 잘 들리시죠? 자, 이제 IC를 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오르막길을 오를 때도 사실 디젤 엔진이고 토크가 60토크나 돼요. 그래서 이 무거운 육중한 몸을 이끌고 가기에는 충분한 마력과 토크가 뒷받침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브레이크는 뭔가 담력이 앞에서부터, 그러니까 밟았을 때, 이렇게 사뿐히 밟았을 때부터 담력은 시작이 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골고루 퍼져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감각은 왜 안 잡히지? 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브레이킹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수입차 브랜드에서 이렇게 브레이크의 담력을 골고루 퍼뜨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이제는 수입차, 국산차 할 거 없이 현대
자동차를 뭐 소나타도 그렇고 그랜저, 지금 팰리세이드부터 시작해서 제네시스 GV80까지 타보고 있지만 어떤 브레이크의 성능에 대한 그런 아쉬움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차가 커가지고 얼마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지 그런 거는 좀 걱정이 되긴 한다. 여성분들이 운전하기에는 살짝 부담이 될 만한 사이즈이긴 해요. 자, 이제 컴포트에서 스포츠 모드로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그러면, 오, 대박. 약간 커브길을 돌아나가고 있거든요. 제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인데도 자세를 되게 잘 잡네요. 그리고 되게 빨라요. 이게 진짜 쭉쭉 치고 나가는데 토크의 힘은 이 스포츠 모드에서 느끼실 수가 있겠어요. 저는 사실 컴포트랑 이 에코 모드에서는 잘 나가는데 그래도 뭔가 준수한 수준이다, 무난한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해서 가속 페달을 한번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풍절음은 풍절음은 너무 쉴 새 없이 쏟아지긴 하지만 와, 너무 좋은데요? 뒤에서 진짜 누가 밀어주는 것처럼 빨리 나가는 것 같아요. 직진 구간에서 이 스포츠 모드로 쭉 달렸을 때 이 자세가 제어가 잘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스티어링 휠을 굳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물론 제가 스티어링 휠, 그러니까 고속도로 주행 보조를 해주는 이런 뭐 스티어링 휠의 유지 기능들을 다 켜놓기는 했지만 너무 놀라운데? 너무 놀라서 지금 약간 당황했어. 깜짝 놀랐어. 그쵸? 너무 잘 나가서 깜짝 놀랐어. 제네시스 돈값 하는데? 왜? 그리고 우리가 또 첨단의 그 사양을 안 해볼 수가 없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해볼 건데요. 이게 지금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2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내비게이션이 연동이 되기도 했고 뭐 진출입로라든지 차선 변경을 지원해주는 기능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쪽에 버튼을 모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좋았던 점은 사실 다른 차량들에서는 모드 버튼을 누르고 또 공조 장치를 한번 아래쪽으로 당겨줘야지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실행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이 제네시스 GV80은 그냥 모드 버튼을 하나만 눌러주면 알아서 작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계기판에 이 양쪽에 지나다니는 차량들도 보여지고 있어요. 이렇게 교차로에서 마주오는 차량도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계기판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고요. 조금 더 가다 보면 핸들을 잡으시오라는 문구가 뜨게 되면 반드시 잡아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손만 대고 있더라도 이런 약간의 커브길이라든지 뭐 직진 안정성은 진짜 아쉬운 부분이 전혀 없이 깔끔하게 주행을 하고 있어요. GV80이 가격이 이제 풀옵션을 넣었을 때는 9천만 원에 육박하는 가격이 나왔기 때문에 되게 제네시스가 물론 프리미엄 브랜드인 거는 맞지만 가격 면에서는 약간 부담이 느껴지긴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모로 뭐 스티어링 휠, 서스펜션, 디자인도 그렇고 제네시스가 얼마나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그런 가치를 녹여내려고 했는지 좀 엿보였던 차량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만족스러운 시승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제네시스 GV80 현재는 국내에 3.0 디젤 모델만 출시가 됐는데요. 향후에는 2.5 가솔린, 또 3.5 가솔린 모델과 더불어서 친환경차 라인업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듭니다.
그리고 혹시 GV80 구매를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저희 티키타카 GV80의 선택 사양을 어떤 걸 고르면 될지 또 어떤 모델을 선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지에 대해서 나눠봤거든요.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제네시스 GV80이 경쟁차적으로 BMW X5, 벤츠 GLE, 폭스바겐의 투아렉까지 정말 다양한 수입차들이 즐비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저력을 과시해낼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면서 저는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놓치지 말아주시고요. 카이즈유 윤수정이었습니다. 안녕!